자, 안녕하세요. 윷놀이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나이스. 잡고, 한번더 던진 다음에, 뭐, 새거 나가고요. 걸 올라가서 두 마리 합치기. 또 나왔네. 아,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다행이다. 아, 근데 개 나왔네. 새 거, 아, 잠깐만, 새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우, 다행이다. 새거 나오기 진짜 잘했네. 오케이. 뭐게? 당연히 합친 다음에 쭉 가는 게 낫겠죠. 상대 걸 나오는 거 아니야? 걸은 아니네. 거리요. 내려갈게요. 그냥 일단 세 마리부터 빨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 좋아. 여기로 가고. 아, 개 나왔네. 새고? 글쎄요, 새고 나오는 판단은 별로 안 좋죠. 젠장. 전진했어야 되는데. 아,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새고 나온 것 같아. 오! 제발, 개만 아니기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아우, 나또 백도 나온 줄 알았네. 가자. 오케이, 좋아. 합칠 것 같아. 합쳐야지. 아, 백도 나왔어야죠. 상대 걔 나오면 나 큰일 나는데. 어우, 좋아. 상대가 백도. 대신에 두번 이상 백도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나이스! 미션 좋구요. 빠른 루트 보내고, 돈은 여기로 갈게요. 왜냐면은, 독에 걸 윷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걸도 나쁘지 않아. 걸걸 간 다음에 네 마리 합친다에 들어가면은 아주 좋겠죠. 오케이! 첫 판을 이렇게 네 마리를 합쳐가지고 들어가게 되네요. 아, 나 미션 하나도 못했네. 바로 레디. 승리하면 무조건 다섯 배고요. 말아보면 6점. 획득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못백도. 대박인데? 기분 좋게 합쳤을 텐데. 바로 잡아주기. 개 나오면은 또개 나와서 잡아주기. 요렇게. 올라가고요. 독에 걸. 걸 나오면 또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개 나왔네. 이거 이동할게요. 돈은 잘안 나오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이동했어요. 하지만 나는 도가 잘 나와요. 살살 던지면. 그렇지. 그리고 세게 던져주면서 백도가 나왔네. 백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빠른 루트로 갈수 있거든요. 오. 오! 오, 좋아요.
걔로 잡고 한 번 더 던지고요. 걸.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걸로 합치고, 뭐로 합치고. 요거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이동, 세 마리 합친 거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개 나오면은 빠른 루트 갈 수 있고요. 그렇죠. 헐. 전진. 와, 세 마리 합쳤어? 살짝 무서운데? 더 나오는 건 아니겠지? 걔만 나와. 그래도 일단은 제가 유리한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던져줍니다. 근데 진짜 개만 나와 갑자기. 걸 이상 나와줘야지. 또 개 나왔어. 씨. 난 세 마리짜리 보내고 뭐 가볍게 승리하겠네요. 그렇지. 2연승. 상대 나갔고요. 아, 초대합니다. 오케이, 또 들어오셨어요. 다른 분. 오케이. 도. 오, 진짜 도 나왔네? 도는 살살 던지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안 나왔네. 걸 올라가고. 나이스 백도. 빠른 루트 내려가고 중거리로 가면 여섯 배네. 오케이. 이거 좀 잘 던져지는데요? 뭐? 잠깐만. 일단은 새 거를 가요. 그 다음에 걔 내려가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요. 어? 백도 나이스. 나이스 샷. 이거 안 움직이길 정말 잘했죠? 움직였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걸 합칩니다. 자신감 있게 가야죠. 걔? 아, 걸 나왔네. 일단 요거는 이쪽으로 가자. 독에 걸려 뭐. 쫓아오겠군. 올라가서 요트 좋아요. 도! 나이스! 요트 간 다음에 도로 잡고 한 번 더 세게 던져줍니다. 개 나왔고요. 내려가고요. 독에 걸. 걸 나오면 또 두 마리 합칠 수 있고요. 상대 백도 개 나왔네요. 여기로 갈게요. 오케이. 상대가 멘탈이 지금 흔들렸어요. 도! 걸 나왔네. 여기 가자. 개가 잘 나오니까.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도. 여기 가자. 왠지 업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업을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오네. 걸이 잘 안 나오네, 생각보다. 도나 걸 나오면 업을 수 있잖아요. 도 나오면 이거 업을 수 있고, 걸 나오면 요걸 업을 수 있고, 그렇죠? 세 마리. 어, 걔 나왔다. 도망가야 돼. 아, 백도? 여기로 뺀 다음에, 걸 나와주면 되거든요? 네 마리 합칠 수 있어요. 근데
네 마리 합쳤는데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거기를 간다고? 걔 나오면 먹히는데? 고마워요. 도! 나이스! 아, 대박이다. 네 마리 합쳤어요. 세게. 마지막 미션까지 5점 획득하면서 꼬린! 상대 말박, 올인. 좋습니다. 다시 초대합니다. 인원 별로 없어요. 지금 시간대가, 낮 시간대 초반이라서,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캐릭터 바꾸셨고요. 캐릭터 바꾼다고 좀, 요시 잘 던져지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운빨 게임이기 때문에. 개 좋아요. 백도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 그냥 과감하게 합쳐줍니다. 먹힐 각오하고 합친 거예요. 말 업으면 5점이기 때문에. 걸. 근데 또 먹히지도 않았어요. 새 거? 오. 백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거죠. 아, 큰일 났네. 걸러올 것 같은데, 도걸. 다행이다. 이건 진짜 다행이다. 자꾸 왜 개의 위치에 말을 갖다 놓죠? 두 마리 합친 거 도망갈게요. 도 좋아. 나이스! 낙은 좀 나오지 맙시다. 도 좋아요. 개 나와라. 그렇지. 오늘따라 말 합치는 게잘 됐는데? 오케이. 이거는, 아, 별로 먹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먹어야 되겠지? 점수를 위해서? 웬만하면 합치고 싶은데, 잡을게요. 또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큰일 났다. 아, 역시 먹은 게 여기 화를 부르네요, 또. 이거 봐요. 싹쓸이 당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다. 아, 진짜.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 그냥 합칠걸. 아, 몰라, 합쳐, 그냥. 먹힐 각오하고 합칩니다. 오케이, 안 먹혔어. 이번에 걔 나오면은 합쳐야 돼요. 합칩니다. 그냥 말 업으면 무조건 5점 획득하니까 합치는 게 좋은 것 같아. 점수를 위해서. 좋아, 루트 좋구요. 걸러왔어요. 이제 새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은 제가 걸로 여기 가게 되면은 이걸로 잡으려고. 뭐 쫓아오려고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잡고. 개! 그렇지. 네 마리 또 합쳤어요. 대박입니다, 이건. 계속 새거 나올 거예요, 상대방 분은. 이제부턴 나오는 대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역시 이런 상황이 왔네요. 돈 나오면 안 돼요! 그렇지. 새거 나와야죠. 이건 새거 나와서 합쳐야지. 그렇게 가면은 못 이겨요. 감사합니다. 윷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가볍게 또 승리했고요. 3연승인가요, 이러면? 심지어 4마리로 꼬린을 벌써 두 번이나 했네. 좋아. 인원이 없어. 채널을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채널 여기가 그나마 인원 제일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빨리, 새로운 분한 분만 들어와 주세요. 이번 계속 내 초대를 거부하시는데 계속 할 거야. 오케이, 들어왔다. 가자. 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연승 한것 같은데? 좀 그냥 가볍게 던지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와, 뭔가 되게 잘 던져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는 당연히 걔 올라가고 모 새거 나가서 합치는 게 낫죠. 설령 윷 나와서 먹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은 아마 합칠 거예요. 100%의 확률로. 오케이, 빠른 루트 좋고요. 동물 잡으면은 곱하기 2. 예. 배수 미션. 걸! 아, 돈 나왔네. 돈은 새거. 올라가야죠. 쫓아, 쫓아, 쫓아. 쫓아가. 압박을 하는 거. 오케이! 걔 나오면 돼요. 그렇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걸은 안 됩니다. 제발요. 딴건다 되는데, 걸은 안 돼요. 낙도 좋아요. 불안하니까 낙방제 한번 사용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낙이 됐을 때 방제가 되는 거라서, 눌러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험, 들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꼬린 시키고, 나머지는, 네, 상황 보고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동물 한번 잡아볼까? 왠지 동물 잡고 싶다. 어차피 5점 획득하니까 먹히더라도 괜찮아. 상대방한테 3점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벌금도 뭐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동물 또 잡아야지. 이러면 곱하기 4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건가? 배수 미션? 곱하기 4. 나이스. 빠른 루트. 잠깐만, 동물 잡을까요? 빠른 루트고 자시고. 아니야, 동물 그만 잡어. 5점 획득할 수 있어도 게임 자체를 이겨야 돼요. 다행이다. 도개, 걸류, 도개. 먹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바로 뒤에까지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 백도! 걸? 아, 걔가 확실히 잘 나오니까 여기 가는 게 맞겠지. 아, 잠깐만. 걸 나오면 이거 먹히잖아. 아, 나 진짜 이거 뺄걸. 생각이 짧았다. 다행히도 걸은 안 나왔지만 제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여기로 가면은 여기에 쫓아올 수 있다는 거를. 도망가. 자, 요것도 빨리 들어갈게요. 좋았어. 나이스! 오! 걸 나오면 끝나는데. 아, 아깝네. 하지만 모로 또 잡을 수 있고요. 아, 근데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차라리 이쪽으로 가지 말고 도간 다음에 도개 걸륨, 뭐 도개 걸륨, 뭐도 이렇게 해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빠른 루트가 뭐라고. 이거 그냥 바로 체크도 안 하고 바로 가버렸네. 하고 나서 체크가 됐어요. 걸 나오면 안 돼요, 제발요. 아, 걸만 아니면 돼. 윷 나와도 상관없어. 걸만. 그렇지. 이걸 나 같으면은 걔는 여기다 갖다 놓고 윷을 새 거를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게임 접속 후 3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는데, 저 윷놀이 3시간 동안 안 했어요. 그냥 켜놓기만 했어요. 켜놓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가서 한 2시간 있었더니 게임 접속 후 3시간이 경과됐다고 하네요. 윷놀이 시작한 지 실질적으로는 한 이제 아! 먹혔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20분 정도 된것 같은데. 3시간이 경과를 했다네. 켜놓기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 또 걸러왔어요. 윷놀이는 1시간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오케이. 걸 좋아. 왜냐면은 바로 잡고 한번더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위치가 좋아. 바로 노트다. 심지어 요거 압박감 줄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마 이걸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먹힐 각오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개개 나오면은 이 앞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또 잡을 수 있는 그럴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치 나왔고 걸이 나오면서 걸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개로 내려갔다가 유수로 꼬린. 굳이 그냥 그렇게 안 했어도 그냥 갈수 있었는데, 보여주기식이죠. 오늘 연승이 장난이 아닌데요? 4연승 아닌가 지금? 승률 50.9%, 350승, 337패. 또 들어오셨고요. 승률이 51%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3명? 아, 3명이서 하면, 오케이. 나가셨다. 자, 과연 이 판이 막판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패하면은 바로 그만할 거거든요. 백도야? 와, 합친 다음에 올라가겠다. 걔는 여기로 갈 거고, 유순 여기로 오네요. 백도! 걸? 아, 이거 안 좋은데. 일단은, 아, 일단 가볼게요. 예. 걸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상, 이 윷놀이는, 개파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왠지 걸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새거 나갈게요. 왠지 걸 나올 것 같아. 봐봐요, 걸러왔어요. 와,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다행이다. 근데 상대 밖으로 다 나왔네요, 지금. 2마리, 2마리. 총 4마리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 거를 계속 나가면서 이거를 잡을 수 있도록. 어? 큰일 났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요! 나이스! 다행이다. 걔또 나오면은? 아, 근데 걔가 안 나왔네. 요건 좀 아쉽다. 걔 나와서 저것까지 잡아버렸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걔 나왔어요. 새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걔가 나오면은 2마리짜리 잡을 수 있고, 또한번더 던져서 또 걔가 나오면은, 아이고! 낙이 나오면 안 되죠. 도? 설마 새거 나오나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죠. 잡고 걸은 합치고. 설마 걸? 다행이다.
그냥 합친 다음에 올라가세요. 걸은 이쪽으로 가고요. 도? 여길 내릴게요. 걸러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리고 봐. 아, 걔잘 나오네. 나이스. 헐.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잡은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은데, 독의 걸 유. 그냥 잡지 않고 내려갈게요. 잡고 가면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어? 아, 미치겠네, 진짜. 다행히도 이거 움직였다. 이걸 움직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실수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와, 이걸 움직이네. 이거 움직였어야죠. 그럼 여기서 압박 주면서 이거 세 마리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합치고, 오케이, 걸안 나왔고요. 여기서 걔 나오면 또 합칠 거예요. 왜냐면은 제 바로 뒤쪽으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쉽다. 일단 한번더 보자. 한번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걔 나오면 이거 들어가야죠. 오, 뭐 나왔다. 게임은 끝났는데, 더 나와서 합친 다음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어버섯꼬리라면 4배기 때문에. 아, 이미 배수 미션 된 건가? 이제 꼬린? 꼬린? 나이스. 5연승인가요, 벌써? 뭐, 이렇게 윷놀이 잘 던져줘? 신기하네. 6연승까지 갈수 있나? 최다 연승? 자, 바로 다음 게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윷 좋아요. 윷도 아주 좋습니다. 빠른 루트로 바로 갈수 있고요. 일단은 미션 같은 경우는 승리하면 무조건 5배. 점수 미션, 말아보면 3점을 획득하는 그 미션이고요. 오케이. 걸게 가자. 아, 걸걸? 여기 가야지. 솔직히 빠른 루트로 내려가고 싶긴 했는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살살. 오케이. 일단 여기로 가. 요거는 그냥 냅둘게요. 아! 냅두면 안 돼. 아, 냅뒀어도 어차피. 그니까 걔로 갔어도 어차피 먹혔네. 나 같으면은,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먹으면서 한번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이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빠른 루트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방금 상황 판단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분이. 왜냐면 유시나 모로 먹으면 한번더 던질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백도부터 독의 걸. 그걸로 먹으면 한번더 던질 수 있어요. 새거 한번 나가볼게요. 바로 먹혔고요. 가끔씩 이렇게 새거 나가가지고 도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걔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나 같으면 걸 합친 다음에 뭐쭉 올라간다. 지금 상황에선 그게 낫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요거 가고 뭐 새거 나올 생각인가? 응? 저걸 축가네? 이런. 일단 분위기 안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개이득인데? 여기서 백돌 가가지고. 완전 이득 보고 계시네요. 새거 나갈게요. 와! 상대 윷 엄청 잘 던지시네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제가 5연승 하고 있어가지고 주작 걸린 것 같아요. 윷놀이 판 자체가 이제 내가 질 때가 된것 같아. 초반에 너무
잘 이기고 있어가지고 목에. 아, 일단은 걔 내려오고 뭐 올라갑니다. 낙이나 백도 같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스. 모게 합칠까? 그렇게 하자. 이거 이거 합칠게요. 합쳐서 가자. 걸 나와라. 오케이. 이러면은 분위기 좀 다시 제 쪽으로 땡겨왔거든요. 올라가고요. 자, 걸 나오면 또 합칠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은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백도? 백도는 별로 안 좋은데. 여기로 뺄게요. 네. 왜냐면 상대 걸 나오면은 이런 먹혔어요. 두 마리짜리 독에 걸려 또. 아, 안 좋은데. 나도 좀 잡아보자. 6개? 아, 이거는 쫓아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들어갈게요. 일단 한 마리. 상대가 지금 두 마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아, 일단 저거 쫓아가야 되겠지? 쫓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한 가지 불안한 게 이제 유시나 뭐 같은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야 돼요. 한 마리를 그냥 들어가게 냅두면 안 됩니다. 도 나왔고요. 새 거 나오겠죠? 아마. 그때 내가 도가 나오면은? 아! 오케이. 낙방제 한 번만 사용할게요. 또 낙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백도? 도가 나왔어야죠. 상대 또 도 나왔어. 과연 어떤 걸 움직일까? 이거 움직일 것 같아. 왜냐면 걸은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럴 땐 걸이 잘 나와요. 도 나왔네? 도도 괜찮아. 이제 걸 나오면 되니까. 아! 안 돼. 이건 아니야. 낙방제 한 번만 더 사용할게요. 아니, 낙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들어간다. 상대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제부터 모, 걸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나요, 진짜.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개걸, 도개걸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나오면은 가능성은 좀 생기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 한번 가자. 도걸 나오면 최고인데. 오케이. 진짜 도걸? 와, 윷! 걸! 아, 걸이 안 나왔어. 괜찮아.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제가 불리해요. 왜냐면은 상대방은 한 마리만 움직이는 거고 저는 세 마리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상대방에게 훨씬 많죠. 한 마리만 움직이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면 정말 좋을 텐데. 쭉 가자. 이래도 아직 내가 불리해. 만약에 상대가 여기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 합쳐야 돼. 그렇지. 합치면 또 좀 더 괜찮아졌어요, 상황이. 걔만 안 나오면 괜찮거든요. 아, 근데 걔 나왔어요. 이러면 안 좋지. 낙방지 사용할게요. 불안하니까. 윷 이상 나오면 안 돼, 제발. 아, 어떻게 바로 윷 이상 나와버리냐.
도개 걸류 도개. 어, 끝나진 않았네요. 잠깐만요. 도나 개 나오면은 잡을 수 있어요. 유견생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발 도나 개 나와라. 그렇지. 와, 그러면서 개 나오면은, 아, 윷 나왔네요. 끝났네요. 나이스. 와, 유견생인데? 와, 설마 7연승? 잠깐만, 이거 나 패하면은 바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7연승 가는 겁니까? 51% 됐어요, 승률. 이게 말이 돼? 괜찮아. 낙방진 이거 제가 뭐돈 주고 산게 아니에요. 예, 현질 같은 건 하지 않았고요.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무슨 구슬 던지기라고 있는데 그 구슬 던지기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현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윷놀이도 진짜 많이 던졌다, 벌써. 600판? 670판 정도 던졌네. 아니, 670판이 아니라 690판? 700판 정도 던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충. 오케이. 근데 그때 동안 좋았던 것보다는 열받았던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승이 더 많긴 하지만, 예. 패보다 승이 많은데 뭔가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 윷놀이 하면서 느낀 거는. 진짜로. 아마 해보신 분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 잠깐만. 아, 안 되네. 아. 6개가 나오든 6걸이 나오든 해가지고 이걸 쫓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럴 때는 뭐 요렇게? 빠른 루트 한번 갑니까? 오케이 가보자. 도개 걸려. 아니면 이거 두 마리 합치는 것도 괜찮고. 좋아, 합칠 수 있어. 이러면 가능성 있어요. 도개 요거 이동할 것 같은데? 들어간다고요? 아, 왜 들어가세요? 어, 백도? 이런 빠른 루트로 갈수 있고요. 빠른 루트. 네. 빠른 루트. 빠르게 말하면 뭔가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유시랑 뭐가 계속 조용하네? 안 나오네, 서로.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 빠른 루트로 왔습니다. 독의 걸. 상대 이쪽으로 오면은 또 괜찮긴 한데, 개 나와라. 그렇지, 합쳤어요. 이러면 상대방 열심히 한 마리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는데, 저는, 쉽게 두 마리 들어가네요. 오, 쫓아오겠다는 거야? 나도 이제 유시 나온다고. 6걸. 이쪽으로 갈게요, 그냥. 쭉 갑니다. 상대는 아마 요거만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제 지금 마우스. 어? 이거 이동한다고? 아, 여기는 못 가지, 근데. 걸 좋아. 이거 이동하세요, 빨리. 쫓아가줄 테니까. 좋아, 합쳐. 합칠 수 있어, 세 마리. 더새 거? 개 좋아요. 세 마리 합쳤고요. 윷만 나오지 마라, 제발. 오케이, 개 나왔어. 요거 와야지, 도개. 상대도 합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골인 시킬게요, 세 마리. 어, 안 돼. 아,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 타이밍에 하필 뭐가 나온다고? 도개 걸륨? 뭐, 도개 걸. 아, 미치겠네. 요건 아니에요, 진짜.
물론 제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지만, 이러면 안 돼. 걔 나오면 또 빠른 루트 갈수 있는 거잖아. 또걔 나왔어. 봐봐요. 걔 나왔어요. 불리하다. 많이 불리하다. 7연승은 해낼 수 없는 건가? 할수 없는 건가요? 어렵네. 도나 백도나 아니면 낫 같은 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또 제가 여기서 걔 나왔으면 그나마 좀 희망을 봤을 텐데, 걸라온 바람에 쭉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좋지. 이런. 이래도 어렵. 잠깐만. 윷 이상 나오면 몰라요? 근데 또개 같은 개 나왔어요. 거리라도 나오던가.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나윷 나오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제발 도 나와라. 도나 백도 아니면 나 제발요. 끝났다. 아깝다. 그 이상은 어려웠네요. 7연승 이상은. 네. 그래도 재밌게 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